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운전 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금일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남양주 덕소고요. 방금 한건 운행했습니다. 네, 바로 뒤에가 도심역입니다. 도심역. 네, 그래서 시간이 현재 시간이 한 3시 50분 됐는데, 저는 그 한강변에 가가지고요. 다음 코를 이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당역 쪽하고 그 다음에 수석동 쪽을 반경에다 두고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사님이 계시긴 계시겠는데 많이 안 계시니까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네, 여기 거장 아파트에서 네, 커피 한 잔. 블랙커피 한잔 샀습니다. 네, 한강변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코를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오면은 그 한강변으로 가는 샛길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 검색을 안 해도 샛길을 압니다. 네. 자, 여기가 샛길입니다. 근처에 팔당대교가 있어가지고 팔당대교로 이동하겠습니다. 팔당대교. 네.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멋있다. 마시겠습니다. 네,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팔당대교고요. 저 건너편이 하남입니다. 하남. 하남 덕풍동이네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이 미사고, 이쪽이 덕소입니다. 네, 평택 가는 거 잡았는데요. 웅길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라이딩해서 가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네.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아, 예. 라이딩해서 가려고 했는데, 라이딩을 해서 가면은 그 예정 시간이 30분이 훨씬 넘더라고요. 한 10km, 직선 거리로 10km가 넘어가지고, 예.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길산역에 내려서 지금 자전거 길로 저 위에 길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다리 건너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와, 이 길로 쭉 가면은 바로 북한강, 예, 북한강 장어집입니다. 와, 이런 자전거 길이 있었네요. 와. 저 건너가 양평 양수리고요. 북한강 철교네요, 여기가. 와, 대박. 예, 평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자장고길하고 보행토로가 같이 있습니다. 저기 철교를 건너면 바로 예. 네, 건너왔습니다.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저 이전에는 이제 지도에 안내 나오는 거는 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여기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있다래 가지고 바로 여기 앞에 장어집에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75,000원을 주시네요. 네, 현재 시각 7시 38분. 여기는 롯데 인벤스 스카이네요. 예. 여기 바로 평택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 그 합정동 조개터 오래간만에 또 조개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멀리 차가 막힐 시간이니까 좀 멀리 가는 거 말고 멀리 가는 거 있으면 잡고요. 네, 아니면 뭐 야금야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야금야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개터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콜이 없으면은 뭐 비전동 소사벌 쪽으로 이동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처에 있으니까 뭐 한 1km, 2km 정도 안에 있으니까 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그 유코아 백화점 있는 쪽으로 가려고요. 네, 현재 시각 9시 8분. 여기는 반교리입니다. 반교리. 예. 화성 반교리고요. 금방 왔습니다. 네. 여기 카카오 쿨이 많이 뜨고 또 신도시라 네, 신도시라 쿨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쿨이 너무 많아가지고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쿨이 너무 많아서요. 카메라 키면 바로 자동 배차가 울려서. 네, 현재 시간 9시 56분. 여기는 정자동 이마트 옆에 정든마을 일단지입니다. 예, 네, 정자동이죠. 이제 10시 이제 콜이 막 쏟아지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네, 강남권이나 서울 또는 뭐 집 근처. 집 근처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용서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정자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이 바로 이마트입니다. 네, 좀 내려가면은 KT죠. 네, 현재 시간 11시 5분. 여기 답십리동입니다. 답십리 레미안 앞이고요. 일원동하고 주유소를 경유했는데 3,000원 추가됐네요. 카카오 경유비. 아, 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금액은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답십리역 쪽으로 해서 장안평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쿨이 있겠죠? 네. 아, 네. 호평동 가는 거 35,000원이 떴었는데 잡을까 했는데 의정부 예, 고산동 밀락동 옆이죠. 예, 고산동 가는 거 떠봤습니다. 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0분. 여기 고산동입니다. 네, 고산동. 아, 고객분이 되게 만족해 하시네요. 가격이 만족스러운가? 금방 왔습니다. 네. 여기 대로로 나가면은 그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로 쪽으로 나가고요. 우선 화장실을 좀 들려서. 예. 아, 너무 많이 운전을 해서 피곤하네요. 어제 반성하는 의미로 여기서 상일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3만원. 아, 그러면은 오늘 30개 찍겠네요. 와, 대박. 상일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이는 불필이 있죠. 고기가 상일 여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현재 시간 12시 50분. 여기는 상일역 앞입니다. 와, 이게 새로 여기 생겼나 보네요. 그 상일동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 상일동역이네. 엠버스 다니니까요. 엠버스 타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전에 여기 고덕 아르테오는 여기 완전히 공사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엠퍼스 타고 간 기억이 있는데 몰라보겠네요. 아, 오늘은 콜이 마를 때까지 탔네요. 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여기는 도봉산역 뒤에. 예, 아, 콜이 마르지가 않네요. N30번 타고 군자역을 지나가다가 군자에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리자마자 도봉이 떠가지고 또 잡았습니다. 네, 잡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M버스 타고 아니면 그냥 휠 타고 별내까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칸 있네요. 네 칸. 네 칸이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르네요. 예, 좀 비가 오니까 또 뚜벅이로 일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양수리에서 평택 가는 콜을 장거리를 잡아가지고 좀 일이 잘 풀렸던 것 같고, 오늘 12시 넘어서 나온 콜은 주택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2차 이렇게 마시고 나오신 분들하고, 마지막 콜은 역시 사무실. 제가 여쭤봤거든요. 사무실에서 드셨답니다. 사무실 영업제한 때문에. 아무튼 콜이 12시 넘어도 콜은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와, 저기 조명. 와, 잘 돼있다.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와, 지금 방금 송파 가는 거 떴는데요. 송파는 못 가겠네요. 와, 징하다. 콜이 왜 이렇게 많지? 많은 건 아닌데 늦은 시간에도 있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